오늘 뉴욕시가 서름 이비자들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ID NYC 카드 발급을 위한 센터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스 뉴욕시장이 CDC의 지침과 달리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국립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약 6개월간 가구당 최대 $3,600의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팬데믹 기간 실업수당을 수령한 취직자들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총기폭력회의에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당 후보가 경찰 직권 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연일 모기지 이자율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자 매희망자들이 늘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은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주민들이 자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탈레반이 항복을 시도한 22명 이상의 애프가니스탄 군인을 사살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패스트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뉴욕시가 서름 이비자들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ID NYC 발급을 정상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개시되는 뉴욕시 서름 이비자 지원금 신청 시에도 신분과 거주 증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가 팬데믹으로 인해 폐쇄됐던 ID NYC 발급 센터 운영을 재개하고 5개 신규 센터를 이달 중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5개 지구에 총 13개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도 정상화됩니다. 뉴욕시 거주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온라인 혹은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ID NYC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D NYC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 뉴욕시 서름 이비자 지원금에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지난주 서름 이비자들에게 총 21억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외된 노동자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주에 거주했으며 연방 혹은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고 연소득이 $26,208 이하이며 팬데믹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이 생긴 주민입니다. 신청자들은 서류 심사 후 최소 세후 $3,200에서 최대 세후 $15,6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분, 거주지, 근로 이력 증명서 등 총 3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 신분과 거주지를 ID NYC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ID NYC 발급 재개를 추진한 제스카 라모스 주 상원 의원은 이번 서름 이비자 지원금은 최악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가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라며 신분과 거주지 증명을 해결해 줄 ID NYC가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D NYC는 이외에도 은행 계좌, 임대 계약, 대중교통과 식품 구입 시 할인 혜택 등에 사용되며 신분 증명이 어려운 서름 이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 1,400만 명의 뉴욕 시민이 ID NYC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만료된 ID NYC 갱신은 카드에 적힌 기한에서 90일 전부터 1년 후까지 가능하며
2020년에 카드가 만료된 사람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빌 드 블라스 뉴욕시장이 국립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과는 달리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교사와 학생들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코로나19 상황과 제시된 가이드라인으로 볼 때 학교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을 잘 준수해왔지만 뉴욕시가 지나온 상황들을 고려해 이번 결정에 특별히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교사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학교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백신 접종이 불가한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습니다. 이에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공존하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접종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한 학교들이 제시된 예방수칙을 모두 지키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정상화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3피트 거리 유지가 지켜지지 못할 시 감염 검사와 이동 경로 추적 등의 규칙을 함께 적용하는 다중 예방 수칙을 따를 것을 권장했습니다. 데이브 촉스키 뉴욕시 보건부 위원장은 이번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라며 시 교육 당국과 논의 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새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려는 뉴욕시의 결정은 질병예방센터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센터가 제시한 다중예방수칙의 핵심은 가진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뉴저지의 필 머피 주지사는 올 가을부터 학생들에게 마스크 의무화 규제를 해지할 것을 발표했는데 각 지역의 결정에 따라 의무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는 15일인 목요일부터 연말까지 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각 자녀당 매월 $300씩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상원이 지난 3월 통과시킨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구제안은 2021년 자녀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을 $2,000에서 $3,600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3,900만 가구가 오는 7월 15일부터 매달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7월부터 6개월 동안 각 자녀당 매월 $300씩, 6세에서 18세 사이 자녀가 있는 가정은 $250씩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19세에서 24세 사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한 차례 $500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개인 수입이 연간 7만 5천 달러 이하거나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은 주말이나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월 1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자격을 갖춘 가정 중 80%는 직접 환급을 준비했고 나머지 20%는 수표나 직불카드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구조 계획의 자녀 세금 공제 증액을 2025년까지 연장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방 주 실업수당을 단 한 번이라도 받았던 실직자들이 연방정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BC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 법안에 따라 올해 단 1주라도 실업수당을 수령했을 경우 무료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규정은 준비 과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가입을 원할 경우 일부 주는 8월 15일까지이나 뉴욕 뉴저지의 경우는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 만료 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실업수당과 관련된 혜택은 일단은
가족 중에서 한 분이라도 2021년에 단 한 주라도 실업수당을 수령한 그 기록이 있으면은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단 보험료로는 완전히 월 보험료가 무료가 되거나 아니면 뭐 기껏해야 2불 혹은 3불 이런 정도의 거의 무료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고요. 또 이제 거기서 받는 혜택이 보험 사용 중에 가입자가 보험 사용 중에 내게 되는 의료비 분담금이 보통 뭐 싸게는 700불, 뭐 많아도 한 돈 1000불 정도에서 제한되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그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뉴욕과 뉴저지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저지, 뉴욕도 그렇지만 뉴저지 같은 경우에 연중 그 오픈 인롤먼 피리어드를 연중으로 다 확대해 놨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뉴욕 뉴저지의 가입 기간 제한은 없으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법안 통과에 따라 오바마 케어의 무료 또는 낮은 경비로 가입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전에는 개인 소득이 빈곤층 평균 소득의 100에서 400%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았으나 이 같은 제한이 내년까지는 철폐됩니다. 또한 오바마 케어 보험료 상한선이 소득의 8.5%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규정으로 실업자 가운데 최소 1,09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보험료 혜택은 이미 오바마 케어 보험을 갖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이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업데이트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자 5명 가운데 3명은 월 보험료가 전혀 없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5명 가운데 4명은 월 10달러 미만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범죄율과 총기폭력에 관해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후보는 범죄 예방과 함께 경찰 직권 남용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열린 총기폭력 예방 관련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총기 유입 경로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총기 거래 추적을 위해 5개의 대응팀을 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과 심리상담,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며 출소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총기 폭력에 대한 대응안으로 팬데믹 지원금으로서 발의된 미국 구조계획 예산안 1조 9천억 달러 중 3,500억 달러를 경찰기관에 투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책정된 예산을 경찰 증원과 초과 수당 지급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내 경비를 활성화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 출신의 경찰 채용을 늘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총기 사고가 증가한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해 경찰 인력을 팬데믹 이전보다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발표에 대해 공공안전과 더불어 공정성이 실현돼야 한다며 경찰의 직권남용 등의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담스 후보는 경찰 인원 보강보다는 뉴욕 시민의 심리상담,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대해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총기 조달 체계가 무너진다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에 더욱 강경한 총기 관련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기록적으로 낮은 모기지 이자율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바이어들이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는 렌트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CNN은 기록적으로 낮은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매입 희망자가 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주택 중간 가격은 1년 사이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해 최고 25% 이상 올랐습니다. 이같이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워지자 일부 지역은 주택 매물당 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하고 있으며 당초 요구 가격보다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현금으로만 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50만 달러 선인 주택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들 주택은 매물 리스트에 오르는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찰 경쟁률도 치열해 5차례 이상 입찰해서 낙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구매자는 현금 52만 달러를 지불하고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있는 침실 3개짜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2년 전 가격보다 37% 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을 포기한 매입자들은 주택 임대로 방향을 돌리고 있지만 렌트 가격도 덩달아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스마트폰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앞으로 이 앱을 활용해 다른 백신 접종 기록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가 디지털 백신 여권을 개발해 본격적인 도입에 나섰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보다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도킷을 공개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예방접종정보시스템 NJIIS에 등록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주민은 누구나 이 앱을 사용해 자신의 코로나19 백신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 앱이 뉴욕을 포함한 다른 많은 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 여권과 유사한 형태지만 목적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킷 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가 손상됐거나 이를 분실했을 때 주민들이 관련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보건 당국은 이 앱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다른 예방접종 기록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차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뉴저지주 외 지역에서 접종받은 기록은 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국은 외부 접종 기록도 포함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킷은 현재 유타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CDC가 승인한 백신 확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의 정보는 이용자가 자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에 접근하는 데만 사용되며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탈레반이 항복을 시도한 22명 이상의 애프가니스탄 군인을 살해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군이 애프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국가 전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아프간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지역에 위치한 파리앱 지구의 데와타밭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CNN 방송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항복하라는 탈레반 측의 외침에 한 건물로부터 아프간 군인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을 둘러싼 탈레반은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의 알라 악바를 외친 뒤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아프간 군인들은 저항 이세를 보이지 않은 채 항복했지만 모두 잔혹하게 총살당했습니다. 아프간 군인들은 탈레반과 2시간 동안의 격전 끝에 탄약이 고갈되고 미군 측으로부터 공군 지원을 받지 못해 항복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에는 사살된 아프간 군인의 소지품을 모두 탈취하라는 목소리가 담겼고 한 탈레반 군인이 아프간 군인 시신으로부터 옷을 벗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적십자 측은 22구의 아프간 군인 시신이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프간 군인의 항복을 독려하며 귀가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탈레반 측의 사전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사건 3일 뒤 입수된 군용 차량과 무기를 담은 영상을 게시하며 미군 훈련을 받은 24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생포됐다고 밝혔지만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특수부대 사살 영상에 대해 탈레반 측은 아프간 군인들이 항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조작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반면 아프간 국방부는 대원들의 사세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탈레반은 미군의 아프간 철수 이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전국 200개 지구를 아프간 군인의 저항 없이 제어했다며 수천 명의 아프간 군인이 이슬람 에미레이트를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8월 말이 기한이지만 이미 90% 이상 진행된 미군의 철수로 인해 아프간 군인들은 탈리반과의 싸움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햄달라 모힙 아프간 국방 고문은 미군의 공군 협력이 없었던 것을 이번 사살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저지 대한탁구협회 소속의 제이콥 2군은 지난 4일에서 8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펼쳐진 내셔널 챔피언십에 출전해 13세 이하 호프스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기쁨을 누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주별 대표 총 50명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 2군 등 8명이 호프스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뉴저지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전 연령대를 망라해 한인이 미국 탁구 국가대표가 된 것은 최초입니다. 테너플라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군은 5세 때인 지난 2014년 탁구를 시작해 꾸준히 연습하고 있으며 함께 탁구를 하고 있는 15세 형과 같이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군은 계속 열심히 연습해 한인 최초로 미국 성인 탁구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안병준 코치는 이군은 어린 나이에 재능이 뛰어나고 승부욕도 강하다며 아직 체격이 작은 편이지만 앞으로 잘 성장하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장래가 무척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공공보건부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외출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백신 접종 장소까지 무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우버 이용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KCS를 통해 백신 접종을 사전 예약 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접종하는 이들에게는 공공보건부가 별도로 마련한 웰니스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공보건부는 이 밖에 코로나19 PCR 검사 행사를 오는 15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에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또 7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합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발생한 화학약품 테러의 용의자를 찾고 있다며 목격자의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월요일 오후 10시경 웨스트 47번가와 6번가의 남서쪽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맨하탄 다이아몬드 거리에서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 57세 남성이 인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뒤에서 다가온 괴한이 알 수 없는 액체를 그의 머리 부분에 뿌리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2도 화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간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었고 사건 발생 직전이나 사건 당시 아무런 말이 오가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약 5피트 7인치의 신장과 130파운드의 체격을 가졌으며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성인 남성입니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상의는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뉴욕 경찰국의 범죄 예방 핫라인으로 전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공연의 꽃인 브로드웨이가 약 15개월 이상 팬데믹으로 폐쇄됐다가 마침내 돌아올 준비를 마치고 지난달 성공적인 첫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수십 개의 쇼가 2021-2022 시즌 재개방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이 순차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수용인원으로 운영을 재개했던 다른 업계들과 달리 수용인원이 100% 허용될 때까지 재개를 미뤄왔던 브로드웨이 측은 FDA가 승인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등 대부분의 공연에 자체적인 코로나19 제한 지침을 발동시켰습니다. 따라서 관람객들은 방문하기 전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장의 방역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내달 8월 4일에 어거스트 윌슨 극장에서 공연 패스 오버가 9월 이후로는 더 많은 공연들이 예정돼 있으나 추후 준비 상황에 따라 추가될 전망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패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